조금 더 들어가 고봉. 다음 주에는 그 중중머리 마저 해갖고 끝냅니다. 아셨지맹? 중중머리는 그 어렵지 않죠? 중중머리는. 아 중중머리는 재밌지라. 뭣이 어렵겠소. 재밌지라. 그동안에 그 어려운 것도 다 했는데. 누가 앞에? 아, 이 부채가 참 패션 부채라고. 패션 부채야. 부채는 나는 저게 흑금무리한 저 텐자를 갖고 이 저것이 참 깔끔하니 이쁘더라. 그런 색깔. 요 이렇게. 그 대추나무 같은데. 그러니까 패션 부채. 벼락 맞은 부채. 벽조목? 벽조목을 벼락 맞은 것이 뭐야 저기 대추나무라고 하는데 벽조목 요것이 벽조목이 아니라 그냥 대추나무 같아요. 벽조목이. 그지? 벽조목이 몇 개나 있겠어? 맨 벽조목이래. 그렇게 많이 대추나무가 벼락 맞아? 맞으니 양반이 지켜보고 살 수 없잖아. 벽조목이 말이요. 잘 맞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벽조목이라는 것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부적인 의미가 있어. 자, 그렇게 찾아. 그렇기 때문에 그 벽조목으로다가 뭐 나부랭이 해가지고 집에다 장식도 오고 이렇게 부채도 하면은 말하자면은 상소롭다 해갖고 벽조목을 쓰는 것이지. 그러지만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전국에 몇 그루나 있어서 그렇게 북채를 이렇게 해갖고 많이 만드냐고. 무슨 벽조목? 산꼭대기에다가 대추나무가 심어놔야지. 아니야. 근데 실제로 내가 물에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보기 보았어. 우리 아저씨 선배에 따라가지고 어느 경기도에 어떤 겁나게 멋있는 음식점을 갔어. 아주 신롱신가 멋인가 하는 먼 그런 거기를 갔는데 아 그 집 앞에 벼락 저기 대추나무가 막 고목전놈이 막 타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숨물스럽게 해갖고 신령스럽고 반 숨물스럽게 해갖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게 벽조목이라는 것이야. 그게 벼락을 맞아서 그리 됐다네. 그랬네. 벽조목을 보긴 봤지. 맞는 건 못 보셨잖아. 아니 맞는 건 못 봤는데 진짜 그게 벼락을 맞았대야. 그렇게 사장이 그렇게 말하고 그게 벽조목이라네. 너 가지 않아? 찢어올지도 못해놓고 아니 당신도 같이 갔잖아. 당신도 같이 갔잖아. 주역은 쪼가리 갖다 물에다 담궈봐요. 담그면 가라앉으면 벽조목이에요. 아 맞아. 물에다 담가고 말해. 저것도 당장 물에다 담가고 말해. 다 떠도 무조건 이만한 쪼가리도 다 가라앉아. 다 담가볼까 이 형님. 거기 다 담가볼까. 진짜요? 근데 어디 셋이다 봐. 어디 셋이다. 믿어. 아이고 참. 아이고 갑시다.